밤 방학 간 식구들의 저녁밥상에 특별한 메뉴가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떡국은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많이 넣으면 고소한데 엄마. 이거? 하얀 가래떡과 칼칼한 김치만두. 그리고 그 사이로 거뭇거뭇한 덩어리가 슬며시 고개를 내밉니다. 맛있게 끓였네. 과연 검은 떡은 뭘까요? 맛있다. 쫄았나보다. 검정 떡은 뭐예요? 뭐니? 여기 서리태요. 서리태 검정콩. 검정콩으로 뺀 거예요. 서리태 가래떡. 새롭게 개발한 메뉴. 이 떡 싫어요. 그거 검정콩인데. 맛없어. 야, 그거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두유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콩이야. 하얀색은 쫄깃쫄깃하고 검정콩은 담백하잖아. 가족들 반응을 보니 서리태 가래떡에 몇 가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참 맛있게 드시네요. 저녁 식사를 마친 현영 씨가 다시 방앗간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뭘 만들어보려는 걸까요? 쌀 받는 기계 옆에 놓인 딸기와 부추가 준비돼 있습니다. 왠지 떡 방앗간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딸기와 부추. 이건 무슨 떡이야? 뭐 딸기떡이지 뭐.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른 먹을거리가 풍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떡 방앗간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현영 씨네 떡 방앗간은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축에 속하지만 한창일 때와 비교해보면 일감이 반 이상은 줄었습니다. 떡 방앗간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현영 씨의 생각입니다. 아, 새로운 음식을 또 만들어보려고요. 부추가 이뇨작용이 좋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걸 떡국을 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자료를 좀 만드는 중이에요, 자료를. 떡국. 우리 떡에 부추는 넣어요? 부추 안 넣어요. 부추를 안 넣는데. 네. 새로운 떡 개발. 어머니의 방앗간을 잘 지켜내고 싶은 현영 씨의 작은 노력 중 하나입니다. 딸기가 조금 색깔이 또. 제법 고운 빛깔을 내는 딸기와 부추 떡가루. 이 희한한 조합이 어떤 떡을 만들어낼지 이제 기다림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일단 간을 잘 맞춘 후 시루에 넣고 알맞게 쪄냅니다. 현영 씨가 떡을 만들기 시작한 지 25년. 하지만 처음부터 떡을 잘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10년은 눈치껏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어머니도 떡 만드는 비법을 쉽게 전수해 주진 않았습니다. 딸기떡이 쉽게 배운 떡에서는 깊은 맛이 안 난다는 어머니의 철학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도 어머니에게만 떡을 맡겼습니다. 사람 사이에 믿음이 쌓이는 데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죠. 푸릇푸릇한 부추와 쌀이 만나 이렇게 예쁜 떡이 만들어졌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떡이. 올 설에는 하얀 떡국 대신 건강에 좋고 예쁘기까지 한 부추 떡국을 먹어봐도 좋을 것 같군요. 그래도 오늘 밤 부추 가래떡이라는 큰 소득이 있었네요. 설 대목이 가까워질수록 방앗간의 하루도 일찍 시작됩니다. 밀려드는 떡 주문에 말 그대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제 집에서 못 쓰러 어머니. 다들 수십 년째 이곳에서 명절 떡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주문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라고? 어머니. 여기 탕골이지. 탕골. 여기 탕골이야. 쌀 한 점만 빠먹어도 이리 와 나는. 연들 안 가. 믿고 맡겨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힘들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도 못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바쁘다 보면 아침에 못 먹을 때 걸을 때 많아요.
요즘은 가까운 동네뿐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떡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곳에 살다 이사간 사람들이 떡맛이 그리워 찾기도 하고 우연히 맛본 떡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게 대를 이어 떡방앗간을 하는 보람이라면 보람이죠. 요즘 같은 설 대목에는 온 가족이 모두 방앗간 일에 매달려야 무사히 설을 지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영 씨의 세 아이들 모두 방앗간 일을 거두는 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서툴지만 아빠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기특합니다. 첫째 희근이는 가래떡 써는 솜씨가 어른 못지 않습니다. 애들 언제 그저 금방 낳고 하더니 그저 아이 그냥 다 켜놨네. 아이들이 나온 덕에 한껏 더 북적북적해진 방앗간. 그 옛날 현영 씨의 오남매도 지금 이 아이들처럼 방앗간을 집삼아 놀이터삼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방앗간은 현영 씨에게 가족을 지켜주는 삶의 터전이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묻혀있는 추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방앗간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현영 씨가 방앗간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셈이네요. 우리 애들 뭐 여기서 뒹굴뒹굴하고 여기서 뭐 만화책 보고 아빠 떡 주세요 그러는데 저도 옛날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현영 씨는 그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어머님이 만들어주셨던 특식을 따라 해볼 작정입니다. 여기 깨 볶는 데다가 떡하고 고구마를 넣습니다. 벌써부터 방앗간의 고소한 들깨 향과 달콤한 고구마 향이 진동합니다. 먹을거리가 마땅치 않았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들깨 고구마는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자랑하는 들깨떡, 들깨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좋아할 아이들 생각에 현영 씨의 움직임이 더 바빠집니다. 뭐예요? 들깨떡! 우와! 내가 좋아하는 건데. 먹어봐. 괜찮은가? 고소해. 세상에? 고소해. 고소하게 타세요. 고소하게 신랑하고 아우스들하고 맨날 고소해. 맨날. 좀 맛있다. 맛있지? 고구마. 입맛 까다로운 막내 강별이도 만족합니다. 역시 들깨고구마. 어때? 고소하네. 별거 아닌 간식인데도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들.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쌓였던 피곤이 싹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현영 씨의 큰 누나가 왔습니다. 바로 가야지. 트루라교. 고마워. 에이. 고마워. 저 오징어 튀김하고 야채 튀김을 가져가세요. 할머니 드릴게. 오셨어요? 응. 사드릴게. 고마워. 큰 고모의 방문에 세 아이들이 더 신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차은이가 제일 좋아합니다. 고모 보면 고모도 오지 그래. 삼촌 안 먹었지? 다 먹고 왔지. 고모라도 옮겨 살겠다. 덜 살겠어. 벌써. 얼마나 뵙는 거야? 저기 1월 달에 왔다 갔으니까 1월 1일에 왔다 갔으니까 한 열흘밖에 안 돼요. 자주 오시네. 근데 윤영 무엇을 못 얻었어? 뭐 안 해도 돼. 뭐 하려고 그래. 밥 해주시려고? 그래요? 밥이 뭐. 밥 해줘 그러면. 밥만 해야지도 좋겠는데. 해봐 살살. 이제 바쁜데 움직여서 밥은 해야지. 내심 혼자 고생하는 막내 걱정이 많이 됐던 모양입니다. 오셨어?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큰딸 이혜자 씨는 곧장 동생이 있는 방앗간으로 향합니다. 막내야. 네, 들어왔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영 씨가 밀린 일거리를 잔뜩 들고 나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내려와 방앗간 살림을 도와주는 큰 누나. 어머니가 아프신 뒤로 집에 오는 횟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크고 작은 일거리가 많은 방앗간 살림을 남자 혼자서 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동생은 떡을 썰고 누나는 떡고물을 무치고
수십 년째 함께 해오던 일이라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오빠가는요 손발이 척척 맞아야 되는데 형제끼리 하면 더 손발이 더 잘 맞아요. 남매가 사이좋게 만들어낸 인절미.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맛있네요. 맛있어. 하루 종일 쉼 없이 돌아가던 방앗간을 정리하는 시간. 혜자 씨는 어디선가 일거리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친정에 와서 한순간도 쉬지 못하네요. 청소부터 떡 재료를 손질하는 일까지 방앗간에는 사람 손이 갈 일이 참 많습니다. 이 큰 살림을 어머니 혼자 꾸려왔다고 생각하니 존경스러운 마음과 함께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저희 큰 누님 오면 제가 마음이 더 편하죠.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우리 누님이 이제 다 알아서 아 뭐 해야겠다 그걸 다 아시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편하고 그래 지금 놀잖아요. 방앗간 일 예전부터 하셨어요? 네, 저 어려서부터 했죠. 하고 결혼하고 그런데 지금 28년, 29년째래요 여기. 29년,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긴 시간 동안 혜자 씨는 어머니와 동생 뒤에서 방앗간의 구준일을 묵묵히 도맡아 해왔습니다. 잘해요. 떡 간도 맛있고 떡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해요. 근데 이제요 혼자 하다 보니까 엄마랑 같이 하다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불만이 많아졌어요. 혜자 씨의 야무진 손길이 방앗간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손길이 지나간 자리는 확실히 티가 납니다. 74년 1월 17일 날 그래 이사 와가지고 그해 그냥 물이 여기 와보니까 물이 귀해가지고 해마도 물도 새벽에 밤새 물 떠다가 난로 왔다가 그걸로 다 떡 빼주고 물찌개 이렇게 저달리고 그랬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얘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걔 고등학교 갈 때 내가 병 나서 다리 아파서 못 걸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내가 저 고등학교를 여기 이런 데로 가라온 게 그런 데로 가려면 엄마나 도와준다고 저기 거시기 대전이나 어디로 가야 하는데 집간이 양도 안 차던 게 비어 엄마 도와준다고 그냥 중학교만 졸업하고 계속 봐하고 살림하다가 결혼했지. 잘해줬죠. 바쁜 일과를 정리하고 방앗간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할머니 인놀이 잘하는데 여기 엉덩이. 방앗간 식구들은 평소에 인놀이를 즐겨한다고 합니다. 정작 명절날은 전날까지의 피로가 쌓여서 제대로 보낸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좋았어 돼지 바로. 유판이 펼쳐진 오늘이 방앗간 집 식구들에게는 설날인 셈이죠. 오 잘했어요. 아빠. 개.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함께 오늘도 방앗간 식구들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현영 씨의 누나와 아내가 함께 외출을 합니다. 아이들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논산.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럴듯한 명절상을 차려볼 생각입니다. 큰딸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식들의 먹을거리 먼저 챙기느라 본인이 먹을 음식에는 늘 소홀한 게 우리네 어머니들입니다. 우리 집은 친해요. 고민 끝에 여러 종류의 해산물로 밥상을 채워보기로 했습니다. 진짜요. 싱싱한 연해요. 주세요.
어떤 고등어죠? 맛있다. 이렇게 작아. 어머니가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막내 며느리 수옥 씨가 귀뜸해줬습니다. 동태 어떻게 해요? 동태 요 큰 거 주세요. 동태도 큰 놈으로 한 마리 구입합니다. 근데 시집 와서 보니까 되게 좋아하셔. 어머니. 엄마 좋아하냐? 얼마나 드릴까요? 조금만.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어머니 드실 것만. 만원이죠 그거? 8,000원. 야 우리 등교 하다가 감자탕 형님 먹고 싶은가 봐. 우리 형님이 먹고 싶은가 봐. 푸짐한 식재료로 장바구니가 가득 채워집니다. 마음에 들면 물건이 싱싱하면 자꾸 사줘요. 사실 큰딸 혜자 씨는 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5남매를 먹이고 입히느라 어머니는 늘 방앗간 일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하고 시장에 가서 음식 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많진 않았죠. 그죠? 바쁘시니까 그랬던 거예요. 며느님은 자주 나오셨어요? 어머니하고 신혼초에 많이 나오고 가끔 이제 볼일 보고 들어가기 전에 같이 장 보고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먹을거리 장을 다 보고 막내 며느리 수옥 씨가 원단 가게를 들릅니다. 요즘 원단 따뜻한 거 그런 거 티 만들 수 있는 거 좀 있을까요? 이번에도 실력 발휘를 할 모양인데요. 원단을 고르는 눈매가 매섭습니다. 검정, 초록, 연두. 수옥 씨가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은 원단의 보온성과 신축성입니다. 이 원단으로 어머니가 입을 옷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원피스는 있으세요. 이 색깔하고 남색하고 검정색하고. 어머님 옷 만들어 드리세요? 그냥 해드리려고요. 여기서 지금 만들어 드리려고요. 혼자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고모 엄마를 따라 나섰던 차은이의 발걸음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동생 강별이에게 핫도그 하나를 사서 먹인 후 곧장 시장을 빠져나옵니다. 놀러 나왔죠. 여기 우리 문구점 가요. 문구점을 찾은 차은이. 또래 여자아이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물건은 본체 만체. 뭔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것을 찾은 모양입니다. 하나 이거 뭐 사는 거야? 만드는 초콜릿이요. 초콜릿 만들어서 누구 주게? 할머니요. 할머니? 왜? 할머니하고 할머니 그냥 할머니 초콜릿 좋아해요. 할머니를 생각하는 기특한 손녀딸의 마음이 봉투 안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차은이는 문구점에서 구입한 재료들로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기뻐하실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잠도 미루고 초콜릿을 만듭니다. 도시에 있는 외갓댁에서 학교를 다니는 차은이는 요즘 같은 방학이 아니면 좀처럼 할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부어준다. 이렇게 기특한 손녀를 둔 어머니는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검은 초콜릿 있으면 눈코입 파는 거야? 차은이의 정성이 가득 담긴 초콜릿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갑니다. 이대로 하룻밤만 굳히고 나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차은이표 초콜릿이 탄생하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난 차은이. 완성된 초콜릿을 정성껏 포장합니다. 엄마, 나 이런 친구 갖고 싶어. 그래도 엄마, 저기 한 게 좋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네. 운동 않고. 아니, 어? 이렇게 차은이가 만들었어? 할머니는 손녀딸이 준 초콜릿을 아까워서 드시지도 못합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네요. 저희 아빠가 자란 게 엄마 아빠가 자란 게 애들이 다 잘해요. 저녁 준비로 큰딸 혜자 씨는 분주합니다. 고다리 소리.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저녁상을 근사하게 차려볼 생각입니다. 뭐 먹고 싶다니까? 예전에 어머님이 드시던 대로 지금 해보는 거예요. 지금껏 어머니께 제대로 된 밥상 한번 차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수옥 씨도 분주합니다. 아무리 손재주가 좋다고 해도 옷 한 벌을 뚝딱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밖에서 사 입는 옷만큼 세련되고 튼튼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성껏 옷을 만듭니다. 갑자기 재밌어졌어. 막내 며느리의 정성어린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실 어머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수옥 씨는 어머니에게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마냥 행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좀 늦었네. 저녁 시간에 맞춰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대전에 살고 있을 둘째 아들 내외가 미리 명절을 세려 내려온 겁니다. 아이고 내나 좀 옛날처럼 한 번만 살아주면 좋겠다 싶어. 다른 사람들은 명절 때 이제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뭐 명절 전날까지 초죽음이 됐죠. 그 전에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세 사람 사이에 그리운 옛 시절의 이야기가 끝없이 오고 갑니다. 드디어 큰딸의 특별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먹음직스럽고 푸짐한 요리가 큰 상을 가득 채웁니다. 나는 시집 와서 이런 거 먹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어머니의 손맛을 재현한 정성어린 음식들이 함께 둘러앉은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이제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보통 엄마들은 다 엄마처럼 그냥 입혀봐드려야겠네. 선물을 받을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언니. 더 신이 났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어머니에게 꼭 맞지는 않지만 막내 며느리의 정성은 제대로 전달된 듯 보입니다. 막내 며느리가 만들어낸 설빔이야. 이뻐요 어머니. 레이스도 달고. 아무래도 목이 너무 깊게 파인 게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입니다. 이거 너무 커졌어. 여기다 뭐 이브야 같다. 둘째 며느리의 조언에 따라 화사한 스카프를 둘러드려 봅니다. 이제야 원피스가 어머니 마음에 꼭 드시나 봅니다. 이쁘시네. 그냥 좋아요. 행복해하는 어머니 모습에 가족들도 덩달아 행복을 느낍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의 어머니. 방앗간 가족들은 앞으로도 어머니의 얼굴에서 지금 같은 미소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거 안 있으면 안 아픈 사람 같네. 이쁘고 건강하고 재밌게 살아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고맙다. 사랑해요. 고마워. 푸짐하고 따뜻한 떡이 만들어지는 떡방앗간. 그곳에 사는 떡방앗간 가족들은 앞으로도 떡보다 더 끈끈하고 달콤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